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잔업처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랭키지 모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랭키지 모델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과연 이제 RNN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랭키지 모델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경우는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그죠? 네, 오늘도 학교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장은 여러분 어떤가요? 좀 어색함이 없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인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학교는 경우에 갑니다. 뭔가 좀 이제 이상하죠? 갑니다. 학교는 경우에게. 그죠? 또 뭔가 좀 이상하고, 교우는 학교에 오늘도 갑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학교에 오늘도 교우는 갑니다. 그럴듯합니다. 학교는 오늘도 갑니다. 그죠? 뭔가 좀 이제 문장들이 이제 어색한 문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좀 많이 자연스러운 문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죠? 그 김춘수 시인의 이제 시를 보면은 뭐 블라블라블라 뭐,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시라는 걸 제외하고 생각하면 좀 그럴듯하지 않은 문장도 뭐 이런 문장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학교는 교우에게 갑니다. 갑니다. 학교는 교우에게. 일반적인 문장으로는 좀 뭔가 좀 어색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 좀 그럴듯한 문장도 있고, 그럴듯하지 않은 문장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이런 이제 그럴듯함, 그다음에 그럴듯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배울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랭귀지 모델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구글에서 이제, 그죠, 요즘 이제 가을이 시작돼서 이제 가을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가을 날씨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만한 이제, 그죠, 그 다음 단어로 나올 법한 것들을 구글이 미리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 완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작성해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구글이 다음 단어로 나올 법한 것들을 생성해 준다는 것은 이제 랭귀지 모델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자, 랭귀지 모델은 여러분들이 또, 네, 뭐 혹시나 구글 안 쓰시는 분들은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그 다음 단어로 좀 나올 법한 것들을 또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랭귀지 모델은 이미 우리 일상에 이제 녹아들어와 있고요. 자, 랭귀지 모델을 다시 한번 좀더뭐좀더 엄밀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당 문장에 대한 이제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장이 이제 우리가 나올 법한 해당 문장이 얼마나 이제 그럴듯한 문장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국에 확률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자, 그대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occurrence 결국에는 이제 나타나는, 등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어들이 그죠? 단어들이 이제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 등장할 확률을 계산해 준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제 요 문장을 생각하면은 이제 calculating 다음에 이제 더라는 게 오고, 더라는 거 다음에 probability가 오고, 그 다음에 of가 오고,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제 구성되어서 이 순서대로 등장할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렇고요. 이러한 이제 랭귀지 모델은 자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M개의 단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개. 네. 이뭐 이거는 뭐 small m일 수도 있고 뭐 표현에 따라서 large n으로 또는 뭐 small n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m 또는
이제 라지 N으로 표현을 할게요. 스몰 N은 나중에 우리가 N그램이라는 것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M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 M개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이 우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M개의 단어가 등장할, 즉이 하나의 문장이 등장할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얘를 활용한 거죠. 자, p의 W1은, 그죠? 그냥 뭐 p의 W1이고, 첫 번째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첫 번째 단어랑 두 번째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건 어떻게 되나요? p의 W2에, 그죠? p의 W2에, W1에, p의 W1, 그죠?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쓸수 있겠죠? 왜? 얘가 p의 W1에, p의 W1, W2. 그죠? 여기 W1 이렇게 하면 상세돼서 똑같아집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제, W3까지 한번 봐보면, W3까지 한번 봐보면, 우리가 P에 이제 W3에 W2에 W1. 그죠? 또 P에 W2에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또 우리가 뭐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엔 얘를 우리가 이거의 의미가 별게 아니라 결국엔 요거다. 그죠? 한 개는 요렇게, 두 개는 요렇게, 세 개는 이렇게.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문장의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게 과거에 나왔던 단어들을 기반으로, 그죠? 여기 보시면 자 IWI의 이제 확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WI-1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I번째 단어의 확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그 이전의 모든 단어들을 지금 다 컨디셔닝으로, 지금 조건부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만약에 앞에 10개의 단어가 있을 때 11번째 단어의 확률 값, 또 11번째까지 또 있을 때 12번째의 확률 값, 또첫 번째부터 13번까지 있을 때 14번째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고려해서 계산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카운트 베이스 기반으로 가거나 이제 다른 단어 기반으로 갈때 이런 문장,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냐? 과거에 n개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전체를 보는 게 어려운지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과거 전체, 지금의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모든 단어를 다 고려하기에는 뭔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n개의 단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자. 그거를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 n에 대해서만 한번 고려해보자. 그러면은 다음 같이 우리가 근사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즉, 바로 직전의 단어를 고려하는 건 똑같은데, 바로 직전 n개까지만 우리가 한번 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또는 정확하게는 n-1개의 단어까지만 보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i-n-1이 되고, 여기 i-1부터 i-n-1까지 보는 거고 n-1개가 지금 컨디션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한 개. 자, 그 말은 요렇게 지금 n개가 이렇게 n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n그램이라고 나타냅니다. n그램. 네. 여기서는 이제 뭐 표현의 이제 편의상 여기 n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정확하게는 n-1개까지만 우리가 본 거. 그죠?
그러면은 N-3개 컨디셔닝 걸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 예측할 때 하나를 예측하니까 전체 N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N그램 모델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좀만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카운트 베이스로 넘어가는데, 카운트 베이스로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N그램이라는 걸 나타내려면 여기에 i-n-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3개로 그 다음 예측이니까 n개가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이그램이라고 한다면 바이그램은 n이 2일 때 나타냅니다. n이 2일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n 자, 과거에 이제 한 개를 보고 바이그램이라는 거는 결국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과거에 한 개를 보고 지금 거를 한번 보겠다. 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바이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뭐 PW1, 그 지금 W1이라는 단어의 확률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가장 편하게, 간편한, 가장 간단한 생각이겠죠. 자, 그 다음에 PW1, W2는 W1이라는 단어와 W2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온 확률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단어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두 단어가 이제 같이 나온 빈도수를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트라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두 개를 보고 그 다음 걸 예측하는, 즉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겠죠. 얘도 이제 위와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n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유니그램, n이 2인 경우는 바이그램, n이 3인 경우는 트라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n이 4, n, 5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장이 있어요. 요 문장은 이제 제가 뭐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그 제프리 힌튼 이제 아저씨를 이제 제프린턴 아저씨와 관련된 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제프린턴 아저씨가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이제 논문을 이제 굉장히 대중화시킨 사람인데요. 또 과거에 백프로파게이션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굉장히 긴 것을 여러분 한번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n이 2이거나 n이 3인 게 과연 충분할 것인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시험 감독관이 이제 시계를 한번 이제 우리가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 시간 재기를 시작했다는 거고, 그때 그러면 학생들이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뭘 오픈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얘를 5g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지금 n이 3일 때는 이제 트라이그램, n이 4일 때는 이제 뭐 포드로그램, 뭐 쿼드리그램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4g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4g까지만 고려한다고 하면 과거 3개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 3개. 자, 그러면은 student open their 뭘까요? 대부분 뭐 일단 뭐 지금은 뭐 아이패드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랩탑인 경우도 많았겠지만, 과거로 생각하면 얘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기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죠? 딱 여기까지만 본다면 트라이그램, 또는 이제 4g으로 여기까지만 본다면 얘는 이제 부기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 전체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렇게 북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없을까요? 자, 감독관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감독관이 시계를 배웠어. 뭘까요? 그리고 뭔가 열었대. 그러면은 이그심이라는 표현이 더, 그죠, 북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북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그심이라는 표현이 훨씬 이제 그럴듯한 걸볼수 있습니다. 즉, N이 이제 2거나 3이거나 또는 이제 4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n은 우리가 좀더큰 값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운트 베이스드 LM의 이제 단점은 이제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N개만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과거 N개만 보는 게, 그죠? 이제 과거 N개만 보는 게 결국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N이 작을 때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N을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N을 늘리자. 우리가 뭐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뭐 4그램, 5그램 넘어가서 뭐더 10그램도 보고 다 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N을 늘리면 뭐 좋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스파르스하다는 것입니다. 자, 스파르스하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0이 많다는 것입니다. 0이 많다. 자, 스파르스하다에 이제 많이 쓰이는 예제가 이제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뭐랄까요, 뭐 멜론의 이제 뮤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멜론의 이제 뮤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음악이 많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중에서 듣는 거는 이제 뭐그 굉장히 많은 음악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0으로 되어 있겠죠. 우리가 한번 더 들어보자. 그죠? 전 세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 0이 많을 것입니다. 자, 요런 데이터를 우리가 스파르스하다 또는 이제 스파르시티가 높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단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단어가 같이 쓰인 빈도를 카운트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10g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10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온 빈도수를 이제 카운트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1에 불과할 것입니다. 10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함께 나오는 빈도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might와 not이라는 게 함께 나오는 빈도수는 꽤 많겠죠. 그죠? 하지만 요 10개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이제 단어가 이제 지금 여러 번 나올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또 이렇게 이제 그럴듯한 순서로 10개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might, not, 뭐또 다른 식으로 해서 그럴듯하지 않은 10개로 구성이 된다면 카운트는 0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파르스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N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카운트한 것을 저장하기에도, 물론 이제 스파르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카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간이 결국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만약에 유니그램 같은 경우는 전체 단어의 개수가 만약에, 그죠? 전체 단어의 이제 개수가 large V라고 하겠습니다. 복합 개수가.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자, 첫 번째는 몇번 등장했다. 두 번째는 몇번 등장했다. 세 번째는 몇번 등장했다. 딱 요렇게만 카운트하면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등장했다. 그죠? 첫 번째 등장. 첫 번째, 두 번째 등장, 첫 번째, 세 번째 등장, 같이 등장한 거 바이그램으로 가면 첫 번째, V 번째 등장, 그다음에 다시 시작이죠. 두 번째랑 첫 번째 등장, 뭐두 번째랑 두 번째 등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계속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결국에는 라지 V에 이제 스퀘어로 우리가 바이그램만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라시 부위 보통 이제 복합의 개수는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뭐 3만 또는 이제 5만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굉장히 크죠. 그러면 거의 스퀘어가 되고 시작하면 또 큐빅이 되면 더더욱 이제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n을 5 이하로 잡고 계산을 많이 합니다. 즉 유니그램, 바이그램, 사실 이제 트라이그램까지 많이 쓰고, 좀 특수한 경우에 이제 4그램, 5그램을 쓰지 그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카운트 기반의 L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윈도우 베이스드 LM, 그 다음에 RN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